쓱닷컴 CF의 주역 공남매가 또 일을 냈습니다. 지난주 쓱닷컴의 CF가 공개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특히 쓰거라고 불리는 CF 속 언어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식수 갔어요? 소, 세각 소크. 쓱닷컴 광고의 모든 스토리를 들려준다. 백민성 파트너가 전하는 CF 비하인드 스토리 깜짝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S.com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백민성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 광고에서도 저희의 두 모델인 배우 공유 공효진 씨와 그리고 16년도 쓱 광고의 주인공인 백종렬 감독님과 함께 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의 촬영 감독님 그리고 아트 디렉터분 그리고 컬러리스트 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색감 그런 영상미까지 더 신경을 써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정말 많은 좋은 광고물들이 넘쳐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런 언어로 좀 고객들의 귀와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쓱 광고에서 활용했던 그 시옷시옷 기억 초성을 활용해서 이제 재밌는 저희만의 언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화자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위트 있게 변형해서 재밌게 SNS상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귈 것 같소? 시긋, 실색사고, 실색사교, 습관, 습관. 이제 기존의 공유 공효진 씨와 백종렬 감독님은 호흡도 맞추셨고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쓰거라는 그런 새로운 말이 이제 다소 모델들한테는 대사를 하기가 처음엔 좀 어려웠었는데 서기서 소각 소각 스크 소크스케 스코가 쓰겨? 서시고 스키 스크 시스케 사시게 쓰겨? 그냥 한국어로 처음에 연기를 부탁을 드려볼까 했는데 배우분들께서 이제 외국어를 배운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이제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시면서 좀 자연스러워지면서는 이제 서로 그 쓰거로 농담도 하시고 그래서 촬영장 분위기를 많이 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새롭고 재밌는 광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 그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쓱닷컴의 광고가 이번에는 또 어떤 신드롬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